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 예상이 2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철강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국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은 하락장 전망하면서 솔루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B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Y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 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위메이드맥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용관 차장님. 자, FOMC에서 일단 동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폭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는데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매파적 동결이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FOMC 앞두고도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일단 동결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금리 자체보다는 이제는 점도표일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 내후년에 금리를 어느 정도로 맞춰놓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24년, 내년에도 0.5% 중간값이 인상이 된 부분이 확인됐고요. 25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급격하게 금리, 빅스텝 이런 것들 단행하면서 가파르게 올린 만큼 빠르게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다시 유동성이 재유입될 거다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대감들을 꺾는 이런 점도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상 동결하긴 했지만 매파적인 움직임을 연준에서 더 보여줬다라는 것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번엔 넘어갔으나 11월, 12월 중에 한 번은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추석 연휴가 좀 깁니다. 앞두고 있는데 전일의 해운이라든가 핵융합, 키오스크, 초전도체, 뭐 양자암호 이런 쪽들의 좀 테마성 섹터들이 많이 올랐고요. 물론 철강이라든가 종합상사 이런 쪽들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제한된 유동성으로 좀 테마주 득세를 하고 있는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오늘 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도 뭐 어제 이어서 시장이 약세가 예상되는데 코스피 자체는 현재 그 21선을 단신 그래도 좀 올라왔고요. 그 코스닥이 120선 정도로 일단 회복을 해서. 저점 자체는 좀 잡는 모습이고 어제는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BM이 많이 올랐었는데 불구하고 코스닥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 엔터 이런 이제 코스닥 주요 종목들이 계속 약사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특히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도 약세가 예상이 돼서 코스닥 종목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약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버텨주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는 장세가 오늘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가 낸드 최대 50% 감산 확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감산 끝났다고 했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또 감산 얘기가 나와서 반도체는 감산 세일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 세트 담보가 좀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이제 FOMC에서 전도표가 좀 상향됐던 것들, 경제 전망은 다만 좀 좋아졌고, 파월의 코멘트 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장 초반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되고 나서, 오후장에 좀 반등을 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의료 AI 섹터가 지금 안티 2차 단지로 좀 분류가 되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당분간 의료 AI 쪽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원 차장님, 관심 섹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몇 개의 섹터와 업종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철강 쪽
업종에 대해서 관련주들의 동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근 중국 쪽에서 철강의 감산 기대감에 대한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철강의 감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 가격 인상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판 이라던가 열연, 유통 이런 쪽들에서 가격 인상 이루어진 이후에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SK증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는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 감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들은 알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원재료 가격 추이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에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 인상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포스코 홀딩스죠. 네, 일단 철강 쪽을 주로 하고는 있지만 요즘에는 2차전지 관련되어서 더욱더 수직계열화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고려아연, 세아제강 이런 종목들도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KRX 지수로 봤을 때 철강 쪽의 종목이 지금 최근 한 달 한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KRX 지수 중에서 2위의 상승률을 보일 만큼 철강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중국이 철강 생산을 줄이고 있는 점,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청환 부장님. 솔라이머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본사는 이제 주로 ESL 그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분기 때 어닝서플이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 실적 피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상고 하전하고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2분기도 어닝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ESL 쪽의 성장을 좀 주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ESL 수주잔고 매출 인식률이 작년에 18%에서 상반기에 이제 28%, 내년에 이제 42%까지 상승할 전망이라서 ESL 쪽의 성장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주잔고가 지금 1조 4천억인데 절반 이상이 내년도에 인식돼서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16%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수익성이 높은 것들이 확인됐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쪽 ESL 분야에서는 워낙 지금 고속 RF 통신 등의 기술력이라든가 턴키로 모두 다 제작이 가능한 것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전기차 충전기 파워보드 쪽 매출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을 하고 내년도에 이게 크게 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ESL과 그 파워 모듈 쪽,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 쪽에 대한 성장세를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도 현재 내년 기준으로 PER 11배에서 12배 정도인데 ESL 경쟁사 이마거테고가 42배, 프라이서가 25배인 것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니까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